start again. Let's go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뚱PD입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이 뭐였죠? 밸런스 라인이었고요. 오늘은 두 번째 인테르디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인테르디카 뭐 키스크 자리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한데 제일 좋은 곳은 항상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. 위치 선정 잘하면 뭐가 좋죠? 장교캐나 뭐 솔직히 어포를 먹는 게 정말 짭짤해요. 솔직히 뭐 떼쟁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못 느껴요. 그냥 뭐 지나가다 뭐 15포, 20포, 어휴, 마족 잡았다,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솔쟁 하시는 분들은요, 500점 밑으로 잘 안 먹으려고 그래. 나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가면 거의 1000점대 이상만 다 잡으려고 그러지, 밑에 있는 애들은 거의 그냥 아예 맛도 없어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키스크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키스크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, 인테르디카는 여기가 제가 봤을 땐 최상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드린 적도 있는데,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.